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부근의 천년궁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구정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요맘때쯤부터 해서 이사 준비를 많이들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무속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저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를 갈 때는 밥솥은 재물이잖아요. 네. 네. 밥솥은 재물이고, 팥은 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새 터전을 이사를 가게 되면, 그 터에 뭐가 있는지, 사람은 안 보여요. 저희들은 보여요. 거기가 뭐가 있다는 게, 안 좋은 게 있다. 뭐가 작기가, 쉽게 말했으면 작기가 있다. 아니면 뭐, 이상한 귀신이 있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밥솥 안에다가 팥을 가지고 가요. 팥이요? 예, 예.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가서, 내구태에다가, 아, 구석구석 내구태에다가 팥을 몇 알씩 이렇게 놓는 게 좋아요. 귀퉁이에다만 놓으면 되나요? 네네네네네네. 구석구석. 뭐, 안방이면 안방. 작은 방은 작은 방. 거실이면 거실. 주방이면 주방. 아니면은 뭐, 베란다가 있든, 화장실이 있든, 그런 게, 뭐, 보일러실이 있든. 그런데 항상 어두운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조금씩만 이렇게 한 뭐 세 알씩 이렇게 놔도 되고 그렇게 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아주 좋은 기운이 돌 거예요. 뭐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 이외에 제가 네. 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손 없는 날 뭐 이사를 가는 게 좋다고 해서 네. 그날은 또 이사 비용도 더 비싸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좋은 얘기 하시네요. 근데 저희 집에 오시는 어머니들이 제가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떠나요 선생님 이러고 물어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어르신이 얘기를 해요. 손 없는 날이라고 모든 분들이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아무 일이 없겠느냐. 자기하고 맞는 일진이 있다. 그러니 편안하게 그게 궁금하시다면 천년궁에 오셔서 이게 상담을 하시면 제가 그 날짜에 우리 어머니 가는 날짜 왜냐면 어머니만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도 가실 것이고 애들도 가실 것이고 가족이 가는 건데 다 거기에 맞춰서 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거기 가서 아프다든가 또 아니면 손해가 많이 난다든가 근심 걱정이 자꾸 우환이 이렇게 생긴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사 안 가는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셔서 상담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이제 선생님 말씀은 손 없는 날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예. 다 사람마다 이제 다른 거 다른 거니까.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늘은 이사에 관련된 뭔가 무속적으로 신경 써야 돼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천년궁에 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뭐 1년 12달 어떻다 조심해라 아니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편안하게 제가 얼굴 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